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종면 정베리에 나와 있는데요 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 어, 여기 좌측에 이렇게 보이시는 네, 벽돌 마감된 아주 아늑한 지형에 입지한 아담한 전원주택 되겠습니다 어, 요 주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자연 친환경적인 입지를 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 나무로 둘러싸져 있고요 네. 굉장히 조용합니다. 정말. 굉장히 조용하고, 여러분들 그 세컨하우스 입지로는 정말 최고의 입지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서정면 정베리 하면은, 여기서 뭐조금만 나가면 뭐 도장리도 있고, 예, 또개울가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도 있고, 또 차량으로, 네, 중리산 쪽으로 해서 넘어가면 바로 또 옥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양쪽에 다 좋은, 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배리하면또 펜션도 많구요 예, 뭐 굉장히 좀 서종에서도 좀 자연친화적인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메인 진입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어, 올라오시는데 약간의 경사는 있습니다. 약간의 경사는 있는 편이고 지금 소유자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어, 군에서 이제 여기 아스콘 포장하는 게, 어, 포장 계획이 다 예산이 다 확정이 돼가지고, 어, 인간까지 다 첨부해서, 예, 공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 상태보다는 굉장히 좀 좋아진다. 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계획이 잡혀 있다. 예, 또 아스콘 포장되면 또 이쪽 겨울에 눈도 잘안 얼어요, 여러분들.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주변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본 주택의 상단으로 해서도 주택들이 계속 이렇게 보시면 예, 있습니다 주택들이 있어서 뭐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입지적인 부분 어, 그냥 좀 쾌적하면서도 어, 전원생활하기 딱 좋은 그런 입지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본 매물 그런 외관부터 한번 쑥 한번 좀 들러 보고요 내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본 매물 메인 도로 이렇게 올라 오셔가지고. 예. 도로 폭도 굉장히 넓죠? 예, 뭐길막히현상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2 차선 도로 앞에 또 버스 정류장 이 있어요. 예, 참고하시고 올라오셔가지고 여기 좌측에 전용 주차장 이렇게 마련해 놓은 부분에 주차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도로 폭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 한쪽으로 그냥 여유롭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주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어,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경계 따라서 발파석으로 석축 작업도 잘돼 있고 주차장 한 켠에 정화조 이렇게 매립돼 있고요. 자 소나무라든가 각종 이렇게 수목들 조경수들 보시면 아무래도 여기 사모님이 실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어, 관리가 상당히 잘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어,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뭐 대문이 따로 있진 않지만 요 지금 대리석 디딤석을 따라서 가시면 바로 현관문 나오고요. 좌측에 또 이렇게 텃밭 예, 전원생활의 꽃이죠. 텃밭도 이렇게 다 해놓으셨고, 야외 등 깜빡깜빡이니까 이거 전구는 갈아주실 거고요. 자, 음, 코스모스도 이렇게 있고, 확실히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어, 경계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경계 표시 다돼 있어요. 예, 석축되어 있는 부분, 경계다, 내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예. 확실히 관리가 잘돼 있죠 실거주 하시는 분이라서 이쪽에도 텃밭 이렇게 또뭐돼 있고 정면에 이제 코스트코 브랜드의 뭐 조립식 창고도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 바로 야산이라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음 시원하고 이쪽에 보면 자 주택의 좌측에는 예 여기 보시면 또 창고 보일러실 하나 있고 여기에 예뭐 농기구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갖다 놓으셨고 주택의 뒷부분도 벽돌로 이거 다 싸셔 가지고 예, 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자, 보십시오. 물탱크실, 예, 네, 물탱크실 이렇게, 그리고 보일러, 그다음에 각종 공구, 뭐 장비들 싹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보일러실 겸 물탱크실 겸 창고, 판넬로 확장된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 부분이 이제 그 내부에 벽난로 벽난로 네, 연결된 연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어, 주택의 앞부분 쪽 현관문 양쪽 사이드로해서는 방부목 데크 돼 있고요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네 반대편 쪽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넓은 데크 이렇게 시공이 돼 있고 어, 사장님께서 이 뒤쪽에 제가 알고 있기는 로 저온창고를 하나 이렇게 또 만드셨어요. 자 저온창고가 어딨냐? 여기 뭐 냉장고 하나 빼시죠 저기에 보이시죠? 여기 뭐 장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놓으셨고, 네 그리고 여기가 기름통을 또두 개나 이렇게 어 어유 그냥 큼지막한 거두개 기름통 돼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가 바로 저온창고입니다. 이거를 손수 직접 다 만드셨어요. 이게 열고 딱 보시면 뭐 고구마, 양파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굉장히 이걸 하나다 파셔가지고 저온창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이나. 어, 안에는 굉장히 확실히 시원해요. 그러니까 뭐 음식물 상한 음식물 전혀 없을 것 같고 자, 손기술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저온 창고까지 구비가 돼 있는 네. 집은 제가 또 처음 거의 처음 보네요. 자 외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쭉 둘러봤고 어, 이제 내부를 한번 봐야겠죠. 네.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요 전실 바닥도 이렇게 뭐 카페트 소재로 이렇게 좀다 깔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좌측에 요 나무조형물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키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할수 있게끔 했는데 요건 별도로 어 여기 사장님께서 어디서 구해 가지고 해 놓으신 것 같고 자 우측에 신발장이 있고 전체적으로 천장 루바 벽면 다 벽돌로 마감되어 있는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중문 3단 슬라이딩 도로 되어 있고요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좌측이 이제 메인 공간인데 어,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요렇게 보시면 지금 침대를 갖다 놓으셨어요 독특하죠 거실에 침대를 갖다 놓으셨고 전체 천장 다 루바 마감 되어 있고 역시 내부도 다 벽돌 예,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켠에 지금 화목 보일러가 굉장히 큰 사이즈의 예, 화목 보일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겨울에는 요거 하나면은 그냥 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사이즈가 큰 화목 보일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1층 화장실. 자, 1층 화장실 보시면 아, 화장실 굉장히 큽니다. 예, 샤워부스 안에 이동식 욕조가 있는데 욕실 굉장히 커요. 예. 진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벽면도 다 대리석 마감되어 있고. 화장실이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계단 및 창고 계단 및 창고인데 여기는 이제 세탁기 들어가 있고요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어, 혹은 여기 화장대도 있는 거 보니까 메이크업실 그 다음에 세탁실 그 다음에 창고 요렇게 다용도실로 좀 꾸며 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 알차게 아기자기하게좀돼 있고요 구조가 자 거실 보셨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또 2층에 1층에 메인 공간이 이제 주방 자, 주방도 요렇게 보시면, 아,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요런 수납 공간 같은 거, 요런 것도 짜 놓으신 거 보면은, 예, 타일이라든가, 벽면 타일 보십시오. 예, 굉장히 예쁘게 좀잘해놓으셨고요이 주방과 이제 다이닝룸, 시탁 자리가, 아, 어, 그렇게 사이즈가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측에 김치 냉장고 다두 대나 이렇게 좀 놓고 계시고, 요쪽에 또, 예, 냉장고 또있고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인지 인덕션인지 요게 이렇게 빌트인이 되 있고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이렇게 마련이 되있고요. 이쪽이 이제 냉장고 대형 냉장고 들어가게끔 또돼 있고 수납 공간은 정말 잘 구비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1구짜리 하나만 있는 거가 제가 보였는데. 야 설마 설마 했는데요 이쪽에 자이 커피 있는데 이거 드치면 아요걸또 빼먹을 뻔했으다 제가 그냥 지나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 2구짜리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3구짜리를 분할해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뭐 이렇게 좀 따뜻하게 드실 거는 여기다 또 해서 드실 수 있게끔 분할이 돼 있습니다 아 괜찮네요 그리고 환기창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돼 있고 이쪽 창도 통창으로 해가지고 밖에 이제 누가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편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쪽 수납장 넉넉하고요. 자, 지금 보셨 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층에 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집은 독특합니다. 방이 없어요, 방이. 그건 알고 오셔야 되고, 자, 1, 2인 가구 1, 2인 가구가 오셔가지고 전원생활 하시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요. 어, 일단 1층에 방이 없다라는 사실은 좀 염두를 하시고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바로 2층을 한번 올라가 볼 텐데, 자, 2층을 뭐 그냥 방으로 꾸밀 수는 있습니다.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 계단도 거의 통원, 어, 통나무로 그냥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벽면 다 루바, 그리고 저 상단에는 다 벽돌 마감 돼 있고, 여기 센서 등 있고요. 통원 그, 그 나무로 되돼 있는 것 같아요, 계단이. 자, 올라가시면 자, 네 제가 이제 지금 조금만 다시 내려갈게요. 요 부분에 가볍 치고 벽아 문 하나 만들면 됩니다. 지금 요 부분에 예, 네, 그러면 2층 전체가 방이 하나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 계신 분들은 부부 두 분은 1층, 자녀분은 2층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워낙 큰 집에서 사셨고 짐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2층을 현재는 거의 뭐 창고식으로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요. 충분히 넓은 사이즈의 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천장 벽면 다 자연친환경적인 자재 예,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이렇게 창 통창 쪽으로서 해또 내려다보면 예, 나름 뷰가 괜찮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저먼산 보시면 예, 산 뷰도 나오고 아 좋네요. 2층에서 바람은 조만큼 굉장히 좋네요. 자 이렇게 넓은 거실로 돼 있고 자 여기는 지금 현재는 짐을 좀 넣어 놓으셨는데 원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네 2층에도 화장실이 구비가 돼 있고요 이쪽도 다 짜투리 수납공간으로 붙박이장 다해 놓으신 거고 우측에도 예 지금은 현재는 창고로 좀 쓰고 있는 공간 2층이 나름대로 공간 활용이 굉장히 잘돼 있다 공간 분리도 잘돼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 그리고 이쪽에 자, 이게 지금 블라인드 내려와 있었는데, 야 숨은 공간이 굉장히 많네요, 2층에. 요거 또빼먹었으면또 혼날 뻔했습니다, 이거. 딱 키면,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아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네요. 드레스룸, 붙박이장, 공간 공간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구석구석 그렇죠? 예, 다돼 있고, 자 여기는 이제 단순히 수납장인 줄 알았는데. 어, 보시면 저 안쪽에 이제 지붕을 하고 연결된 부분이죠.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면 단순히 붙박이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저안쪽에 면적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아이디어인데 이쪽은 안돼 있고 이쪽만 되어 있어요. 이쪽만 들어가셔가지고 양쪽으로 공간이 나오게끔 요 비밀의 공간이 또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이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놀이방으로 쓰면 2층 놀이방으로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2층 다 보셨구요 2층은 전체가 원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올라오는 출입구에 가벽 어, 설치하시고 문 하나 설치하시면 어, 자녀들이 딱 원하는 그런 아기자기한 약간 그 뭐냐 동화 속에 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에, 집 에, 그런 공간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2층 다 보셨습니다 네 오늘 어, 소개시켜 드렸던 서중면 정베리에 소재하는 정말 어, 어, 숲속의 동화 같은 약간 그런 전원주택 예, 소개시켜드렸고 어, 조금 과장했습니다. 예, 숲속의 동화 같은이라고 조금은 과장했고요. 2층 구조가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현재 방이라고 할게 없지만 2층 같은 경우는 가벽치고 슬라이딩도 하나 달면 예, 분명히 2층 전체 방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어~ 1층은 방을 뺄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 2층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고 구성요소가 굉장히 재밌었, 재밌었던 네 그런 어~ 주택이었던 것 같고 또 뒤편에 저온 창고도 보셨겠지만 예 네, 저걸로 선수 만드셨다는 게 사장님께서 이 집에 대한 어~ 어떤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 예 네,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해 드리면 요 앞에 지금 완경사지에 요렇게 도로 포장이 돼 있는 시멘트 포장으로만 돼 있는 요런 상태지만 아곧 어 아스콘 포장이 다 된다라는 거. 예산 집행 다 끝났고 지금 인감도 다 첨부해 가지고 어 여기에 이제 어 거주하시는 분들 다 동의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라고 하시니까 아어 빠르면 올해 안에 아어 포장이 다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백신 빨리빨리 예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